현대 철학에는 분명 시간과 우연,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감수성이 짙게 배어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적 그 선입견으로 본다면 뭔가 우리 인식을 방해하는 거.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데 영 그 껄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성에 대한 타자고 철학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배척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소화해내야 되고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 철학에서는 상당히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좀 지나치지만 그런 것들 자체로 그것 자체로 이렇게 직면하려는 직시하려는 그런 경향이 현대 철학에는 아주 짙게 배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근대 철학은 과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죠. 근대 철학은 보통 데카르트라는 알펜즈는 수학자들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과학자들이죠. 그죠? 근데 근대 철학이 과학과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진 데 비해서 현대 철학은 예술하고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도대체? 그것은 바로 보편성, 합리성, 객관성 등을 추구한 근대 이성주의가 자연히 뭡니까? 과학과 가까울 수밖에 없다면 삶의 불투명성이나 우연이나 다양성, 차이, 감각 이런 것들을 그거 자체로서 대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되 물론 이해를 안 하면 철학은 안 하겠지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성에 숨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그 존재대로 이렇게 드러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 철학은 오히려 예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기존에 많은 철학 체계들이 물론 뭐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여튼 많은 철학 체계들이 이런 것들, 이런 우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인에센셜한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걸로 이렇게 치부를 하거나 정말 본질적인 거는 영원한 건데 진짜 본질적인 거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고 보편적인 거고 절대적인 건데 이런 우연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이 세계의 껍데기 그림자 비본질적인 거를 이렇게 치부를 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본질적인 것 속으로 흡수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흡수시키려고. 이렇게 볼 적에 왜 현대 존재론이 도대체 왜 현대 존재론의 출발점이 생성과 시간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현대 존재론의 출발점. 현대 존재론의 출발점은 비커밍이에요. 당연히 뭡니까? 동시에 타임,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존재론이 존재, 비의 존재론이라면 비 현대 존재론은 비커밍의 존재론이고